뉴욕 증시가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한 관계로 오늘 마감 브리핑은 하반기 증시 전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가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의 뜨거운 훈풍 덕분일지 어제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인도 증시 또한 역대 최고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반기 전망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어떨 분위기일까요? 네, 하반기에도 달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 요소들이 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오늘 그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잔빛 전망을 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하반기에도 대체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지금 1990년대 이후로 상반기 수익률이 10% 이상인 적을 다 나열을 한 건데요. 하반기 수익률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10.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목표치를 올리는 월가 증권사들 참 많이 나왔었죠. 월가 증권사의 연말 S&P 500 목표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0포인트까지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코어 ISI가 되겠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4,750이었는데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위 5곳 모두 최소 5,600포인트까지는 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다는데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위 5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신 전망치가 지금의 S&P 500 지수보다는 좀 낮게 잡혀 있지만 그래도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모두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어떤 포인트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야 할까요? 세 가지 키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일단 양극화 현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와 약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대선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이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에 대한 의존도를 하반기에는 조금은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상반기는 M7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구성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지금 M7과 그 외의 것들로 나눈 건데요. M7이 그 외의 것들을 확연하게 추월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M7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없으면 내 계좌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2024년 특히 4분기에는 이런 M7과 M7 제외한 이 모멘텀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회색이 M7에 대한 순이익 증감률 그리고 파란색이 나머지의 순익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 실적 바탕으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제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곳의 자료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삼성증권의 자료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S&P 500의 업종별 실적 전망률,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IT, 커뮤니케이션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EPS 증가율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음영 칠해진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2025년, 2026년에 꽤 큰 EPS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주가가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매수 시점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설명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은 2026년 실적 성장을 반영한
PE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그 PER에 대한 10년 평균인데요. 지금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실적을 반영했을 때 현재보다 그리고 10년 평균보다도 낮은 PE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가 제외돼 있다라는 점에서 M7 이외의 종목으로도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포인트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약달러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 잘 버티는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그 잘 버티는 섹터 바로 소재, 금융, 산업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달러 약세 때는 보통 투자 수요가 회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산업재 중에서는 특히 방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투자 경기에 민감한 기계 업종의 업황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주목받는 섹터로도 잘 알려져 있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꼭 챙겨가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세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투표를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 한 가지, 오늘이 대선 투표 날이라면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트럼프다라는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지지율 격차도 꽤 큰 폭으로 벌어져 있죠. 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아무래도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0%를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신체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대세는 트럼프고 또 바이든에 대한 걱정도 투자자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대선이 5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후보 교체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민주당, 지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도 현재 만만치 않게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경합주에서 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합주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지금 차트화한 건데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지금 6개의 경합주에서 3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38%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하원 의원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지금 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세율도 꽤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감세와 일자리법 연장 시에 재정적자는 누적 4조 6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부채가 확대된다면 적자가 확대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연방세수의 절반이 지금 개인소득세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관세로 내가 대체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죠. 그렇게 되면 중국 외에도 많은 물품들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지금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확대와 이렇게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이 시장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